해상 폐기물 처리장은 한계에 이른 육상 폐기물 매립장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력한 대안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이미 오랜 기간 운영해온 검증된 방법이기도 하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9개 기관과 공동으로 해상 최종 처리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5가지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해상 최종 처리장을 보호하는 호환은 인터로킹 케이슨 공법을 이용합니다. 수평 및 수직 전단기를 둔 인터로킹 케이슨은 인접한 케이슨들과의 맞물림 효과로 인해 호환 구조물의 전도 및 활동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보조 차수 개념으로 케이슨 사이에 특수 차수 시스템을 적용하여 차수 기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직 차수공은 침출수 차단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관 파일에 H빔을 용접하고 LT타입 2인부를 접목한 인터로킹 방식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가해지는 외력에 저항해 구조를 유지하는 장점을 지니며 시공오차 교정이 가능해 공사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한편 이음새 내부에 형성된 두 개의 독립존에는 그라우팅 공법으로 차수재가 충전되는데 침출수가 빠져나가기 위해선 삼중으로 차단된 공간을 가장 긴 경로로 이동해야 하므로 완벽에 가까운 차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차수재로 균열이 발생해도 빠른 시간에 차수성을 회복하는 SB2035와 외력에 대한 노출 내구성을 가지는 배면체움제 SB2038은 준설토를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로서 공사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해상 최종 처리장은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해 저투수층 위에 건설되지만 부분적으로 바닥 차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기엔 입자 차수재가 활용됩니다. 비중이 큰 코어에 팽창성 차수 성분을 코팅한 입자 차수재는 물속에서 400% 이상 팽창한 후 서로 엉겨붙어 강력한 저투수층을 형성합니다. 염수 조건에서 팽창력을 상실하는 일반 팽창성 차수재와 달리 본입자 차수재는 염수 조건에서도 우수한 팽창력을 발휘합니다. 광범위한 포설로 바닥 전면을 차수할 수도 있고 필요한 지역에만 선택적으로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 차수를 위한 별도의 수중 공사가 필요가 없어 공사비 절감에 매우 유리하죠. 해상 최종 처리장 내부 보유수는 수처리 시설을 통해 적절히 정화하여 외부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상 최종 처리장 내부에 차폐된 공간에 있는 보유수는 오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죠. 해상 최종 처리장 수질 개선 시스템에 배치된 4개의 대형 컬럼은 미생물 및 중금속 흡착 효율을 극대화한 고내구성 수중 필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카트리지 방식으로 교체가 쉽고 태양광으로 구동되는 고효율 수중 펌프를 적용하여 동력 공급 없이도 지속적인 수질 개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상 최종 처리장은 최신 ICT 기술이 접목된 감시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처리장 외곽 벽면에 설치된 고정식 센싱 시스템은 수위와 내부 수질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GPS 기반으로 자율 운영이 가능한 이동식 센싱 시스템은 소나 pH 센서, 용존 산소 센서, 탁도 센서 등이 탑재되어 위치별 매립구 및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무선 통신을 통해 중앙감시제어실로 전송되며 매립계획 수리, 수질관리 활동에 활용되죠.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해상 폐기물 최종 처리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법과 첨단 ICT 기술로 경제성과 친환경을 모두 실현한 폐기물 해상 최종 처리장은 21세기 환경 선진국 대한민국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